안녕하십니까. 11월 둘째 주 뉴스입니다. 지난 7월 우리 학교 자연대 학우인 조일병이 군복무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군 측은 조일병의 죽음을 단순히 일반 사망으로 결론짓고 유가족의 면담 요청마저 거절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특별합동감찰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두 번째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육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특별합동감찰을 요청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4월 우리 학교 수리과학부 학생 조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청원이 올라온 지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작년 7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제5통신단본부에 근무하던 조일병은 휴가를 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앞서 수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군 생활이 힘들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했고 일기에도 고통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에서 실시했던 검사에서도 이상 징조가 보였으나 군에서는 간단한 면담만 진행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군 측은 조일병의 죽음에 대해 단순히 대인관계 단절에 대한 스트레스 및 개인적 취약성 악화에서 비롯한 개인적 죽음이라고 주장하며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유가족이 재조사를 신청하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1년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만을 내놓았고 군은 유가족의 면담 요청조차도 부대원들의 안정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7일 조일병의 어머니는 한 차례 국민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에서도 조일병 사망사건 재조사 촉구를 위한 특별기구를 세워 청원 참여를 도모했지만 청원 동의 인원은 18,742명에 그쳤습니다. 청원이 종료되고 한 달 후인 6월 말 조일병의 어머니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군내 수사 과정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군의 수사기관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뿐인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 기관 출범 이전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조일병 사망사고는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시위를 통해 조사 대상 기간 연장을 요구한 겁니다. 두 번째 청원에서 조일병의 어머니는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준위 손사령관이 모든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하며 부조리한 수사 과정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행정보금관의 폭언과 폭력, 간부들의 괴롭힘 등을 언급하며 조일병이 근무하던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제5통신단에 문제가 많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일병의 어머니는 군지휘사령부에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합동 검열할 것을 국가의 부름에 아들을 보낸 엄마로서 국가의 세금이 내는 선량한 국민으로서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한 폭력과 군대 자체의 일반적인 억압적 속성이 잘 드러나 있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청원을 홍보한 것 이외로는 오프라인 홍보를 포스터나 현수막 중 가능한 것으로 해볼 예정이 계획이 있고요. 국회 앞에서 지금 유족분께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연대 1인 시위를 갈 계획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또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일병 어머니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의 무책임한 수사, 또 덮어두기식의 사건 처리 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청원은 오는 11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이상 무고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와 학내 구성원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SUB 뉴스 육경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을 닫았던 우리 학교 미술관이 새로운 전시로 돌아왔습니다. 미술관이 문을 닫았던 지난 8월 이후 약 3개월 만인데요. 이번에는 여성 작가의 작품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주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8일 우리 학교 미술관이 새로운 전시 리콜렉트 여성 작가 소장품전과 함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8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시작된 기약 없는 임시휴관이 끝이 난 겁니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 소장품 중 여성 작가의 작품에 주목했습니다. 김정자, 이성자, 박래현 작가를 비롯한 50여 명의 여성 작가가 전시에 참여했는데요. 이들의 예술 창작 세계를 회화, 조각, 영상 등 약 70여 접에 이르는 작품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전시는 각자의 고유한 맥락과 문제의식의 바탕을 둔 작품을 연도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그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술관 측은 전시를 통해 동시대의 쟁점과 호흡하며 생동하는 유산으로서 소장품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 소장품 중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 주목한 전시입니다.
특히 여성 작가들의 소장품은 그 비중이 작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개될 기회도 적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페미니즘은 중요한 사회적 쟁점 중 하나이며 미술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여성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관객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의 소장품 연구에 또 하나의 드림돌을 놓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술관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여 학내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한 방역 조치를 수행하면서 전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술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고 발열 체크, 손소독 및 QR 체크인의 절차를 거친 후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닫혀있던 우리 학교 미술관이 의미 있는 전시와 함께 개관했습니다. 추운 날씨로 야외 활동이 꺼려지는 요즘, 여성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담아낸 전시를 관람하며 그 가치를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SUB 뉴스 송주원입니다. 11월 둘째 주 단신입니다. 관악학생생활관에서 입주자 중 코로나19 검사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검사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오는 13일 금요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인문대 그리고 사회대가 함께 온라인 인권문화제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11월 둘째 주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